Nice Game TV.준비를 해놔야죠. 아, 준비했는데. 제일 어울릴 나이이신 분이. 에이, 애템. 자, 이제 본격 궁서체루의 방송 신의한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화진이고요. 양옆에는 도움 말씀 주실 하광석 해설 그리고 강승현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죽어가시네요. 아유. 네. 날이 가서 더 안 좋아지시네요. 네. 네. 신도림역에서 네. 나이스 게임 TV를 찾아오려고 헤맨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설명을 좀 해드리면 네. 신도림역에서 그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버스 정류장이 조금 앞쪽에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게 있고 앞쪽에 있는 게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거에서 타시면 안 되고요. 앞쪽에 있는 걸로 타시고 거기서 거리공원 외환은행 가는 버스가 한 서너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 아무거나 골라 잡고 타시면 됩니다. 버스 타고 오시는군요. 네, 두 정거장이에요. 걸어가서 올 수도 있고요. 걸어가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쭉 직진 미래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좌회전 네. 오시다 보면 보여요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요. 아우 당연하죠. 음료수 설탕 들어간 음료수, 햄버거, 튀긴 닭 빼고 사오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오늘 그 질문이 시청자분이 네. 시청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오늘 수도 은교 있다. 선생님이 글을 쓴 걸 수도 있습니다. 아. 아까 길에 물어보더라고요. 은교 선생님이 근데 닉네임이 햇살 속의 레알이에요? 아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어린 분이라 네. 아이디를 좀 특이하게 쓸 수도 있죠. 상당히 어린 분이라서 상당히 어린 분이 그거 알면 안 되는데 네. 그렇네요. 상당히 네. 특이하네요. 네. 그렇네요. 자 아무튼 오늘도 이제 경기 복귀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NLB 16강 C조 진출전 팀 MB 대 시리어스 알테어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우선 뱀피 화면부터 보시죠. 네, 뱀피 화면이고요. 네. 여기서 저희가 중계진들이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코그모와 제드 픽이잖아요. 네. 네. 미드 코그모 결정이 되면서 저희 코그모가 픽이 된 다음에 케이트미 픽에서 처음에는 원딜 코그모로 보였다가 미드 코그모로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픽이 된 게 제드였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픽한 게 제드이기 때문에 제드가 로밍을 통해 계속 이득을 보거나 아니면 뭐 시야에서 사라지는 플레이를 통해서 다른 라인이 이득을 계속 보거나 이런 식으로 코그모의 성장 속도보다 제드가 이득 보는 게 더 많은 그런 그림 그렸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나오면서 무난하게 코그모가 진짜 16레벨 코그모가 어떻게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과정과 람머스 정글이 어떻게 그 정글링을 잘 하고 갱킹을 잘 하는지 스레시와 개공을 어떻게 해주는지 이런 걸 잘 볼 수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화면 보시면서 말씀 나누죠. 네, 이 장면을 이제 보시면은 위쪽에 앨리스가 갱킹을 내려오고 있고요. 람머스를 본진에 있죠. 아, 네. 아마 그거를 예측을 하고 앨리스가 바로 갱킹을 와요. 그렇죠. 체력 상황 자체는 보시면 되게 안 좋죠, MB 쪽이 지금. 네네. 그렇죠, 굉장히 안 좋죠. 네, 여기서 이 선수가 약간의 실수를 해요. 스펠을 보시면 정화 스펠 들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약간 늦게 씁니다, 이거를. 이걸 빨리 썼다면은 진작에 풀고 도망갔으면 여기 있을 거예요, 지금쯤. 그래서 이 차이가 좀 큰 결과를 불러오거든요. 얻어맞고 도망가다가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빠지는 거 보고 그때 줄타기. 이 체력 상황 보면 딱 진짜 그 위치 정도, 딱 여기와 이 정도, 그 위치 정도? 네. 조금 더 얻어맞았으면 사는 그런 체력이었어요. 딱 그만큼 뭐 줬거든요. 결과적으로 체력 상황 굉장히 불리했는데도 네. 과감하게 그 갱홍을 시도한 포니짱짱걸 선수가 만들어낸 그림. 그렇죠. 여기서는 스레쉬의 랜턴 플레이가 정말 유효하게 들어가거든요. 람머스가 레드 쪽에 있어가지고 자신의 정글러는 없어요. 네네. 상대 정글러는 온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비적인 의미로 랜턴 던져보는데 여기 걸려요 이게 또. 이거는 굳이 따지자면 일성 선수의 실수이기도 한데 실수가 아닌 거기도 해요. 어쨌든 고치각은 만들어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피한 건 젤리 선수니까 끝까지 이거 젤리 선수 잘한 거죠. 한 가지 잘한 건 랜턴을 미리 던져서 확인한 거. 두 번째로 잘한 것은 고치를 피해 준 거. 무빙. 네, 무빙이죠.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벌어냅니다. 여기서는 오점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그냥 이런 장면은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갱킹을 당해서 힘든 이 캬 포장걸 라인이 솔킬을 만들어내는데 아마 솔킬 과정은 잡아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핑화가 있어요. 화면이 내려가면 보일 텐데 이 핑화 싸움에서 아마 그 싸움 경합 도중에 네. 스레시가 물린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잡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스펠도 이제 애매하게 남아있죠? 아 그렇네요. 네, 스펠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탑에서 이어진 갱키. 자크가 왜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자크는 그 정글러가 갱을 하게 도와주는 챔피언 중에 최고공이에요. 아, 그런 것 같네요. 방금도 라이즈 위치 보시면 사실 저긴 체력도 꽉 차 있었고요. 죽는 게 이상할 정도의 위치거든요. 저 네, 위치가 타워 바로 앞인데. 네. 근데 람마스 자크는 저걸 저렇게 무식하게 와서 아주 네. 안전하게 죽인다는 거. 그렇죠. 여기 이게 좀 커요. 그리고 여기서 람마스가 레드를 먹고 도망갑니다. 레드 지금 6렙과 4레벨이에요. 네. 엘리스 많이 말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엘리스 아까 바텀 캐릭터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 람마스는 미니맵 보시면 계속 정글링 걸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레벨링도 차이 나고 레벨 5를 찍고 부랴부랴 왔지만 람마스가 루트를 어떻게 했냐면은 레드를 먹은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서 바로 다 자기 레드를 먹었어요. 아. 근데 앨리스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약간 좀 주춤거리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람마스가 레드 먹을 시간을 줬어요. 여기서 앨리스가 많이 말립니다. 동선이 꼬였죠. 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불보타 선수가 코그모를 미드에서 두 가지였거든요. 코그모를 미드에서 솔킬을 낼 정도로 압도를 하든가 아니면 코그모가 지망령 하는 동안에 단라인을 풀어주든가 둘 다 안 되는데 왜 그랬냐 보니까는 초반에 스킬을 이제 그림자 살아있는 그림자를 찍어가지고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파밍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꼬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싸움 되겠죠. 네. 근데 여기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코그모 대 제드 구도면은 제드가 로밍으로 이득을 봐야 된다. 네. 그래서 로밍 가는데 사실 이 라인 자체가 이게 갱을 갈 수 있는 라인이 아니에요. 이거 네 끊을 게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건 시간 낭비 돼버린 거죠. 아 그래서 정글 차이가 벌어지면서 네 람머스는 편하게 람머스가 갱 노트를 보시면은 람머스가 앨리스 신경을 안 쓰는 갱 노트를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만나도 이길 생각 네. 하거든요. 레벨링 차이가 나가지고 방금 장면은 재밌는 장면인 게 이 이전의 갱킹이 사실은 쓰레시가 이제 뒷랜턴 같은 거를 활용을 하면서 적에게 압박을 줬던 장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는 저런 걸로 심리전을 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중계진이 딱 드렸는데 그러니까는 이 선수가 바로 이렇게 뒤에다가 블러핑 네. 블러핑에도 완벽 람머스 위치 보세요 지금 레드 쪽에 있거든요. 앨리스는 네. 여기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결과 이거 하나로 그 결과 오히려 팀 MB가 사리게 되는 일상 선수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 벌어지는 일이 람머스가 탑갱을 갑니다. 한 타이밍 생각보다 빨리 오는 거고 이게 이제 탑라인 입장에서 황당한 거거든요. 야 보시라며 네 바텀에 있다고 친구들이 말했는데 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선수도 부랴부랴 갱킹을 합니다. 네. 바텀으로 갱을 해요. 갱한 건 좋았어요. 갱한 건 좋았는데 갱한 건 정말 좋았거든요. 네. 자체는 정말 좋았는데 이게 어떻게냐 람머스가 집을 갔다가 민병대에 신고 바로 바텀을 커버로 와서 타워 어떤 철거나 그런 걸 못해요. 드래곤이든 타워든 네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라이즈만 죽게 된 거죠. 여기서도 역시 람머스가 또 한번 편하게 람머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봐야 되는 거죠. 아 전 말씀면서 네, 완전히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앨리스가 계속 한 발짝 느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네. 사실 앨리스 한 발짝 늦을 수도 있어요. 앨리스는 레벨링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제드가 이런 식으로 자팔이 늦는다는 거는 이 피의 의미가 많이 죽는 거거든요. 상대 미드는 코그몬데요. 여기서 코그몬의 위력이 보여집니다. 프리파밍한 코그몬의 딜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접근 금지. 네, 여기에 그린자 썼어요 제드가 아까. 네네. 그래서 탈출을 못하고 제드가 죽습니다. 아, 네, 궁 쓰고 위치 전환까지 다 써봤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롱판다 인생 무빙이 나오죠. 철권 잘하죠 이 선수가. 네. 네. 철권 잘해요. 백대시 피하는 거를 이제부터 이제 다 살펴보시면은 네. 여기서 시계 한번 발 와드한테 때렸고요. 시계 횡이도 아 와드 반시계 다 평탄대 맞고 반시계로 그리고 빠지다가 케이트린 Q도 피하고요. 야. 네, 다 피했어요. 다 피했. 그러면서 스킬 다 꽂히니까 다 꽂히잖아요. 네. 스킬 쿨이 비어요. 시리우스 팀은 네. 네. 빈도가 니킥해서 얻어 맞으니까 죽는 거죠. 아, 상대적으로 다시 한번 보죠. 한 번만 더 보죠. 네, 약간 느리게 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롱판다 인생 무빙 바로 여기죠. 네. 네. 약간 느리게 해서 아, 자 사연승을 맞았습니다. 네. 도발까지 당했어요. 도발 네. 3초예요. 3초 도발이 3초씩이나 가는 스킬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행신 한번 해주고 네 백태슈도 해주고 이사서 깨어지게 이하지게 와드란데 때리고요. 잘못 누른 거 같죠. 네. 코그모 평탄을 여기서 한번 또 맞고요. 네. 네. 평탄을 맞대 이후로 아무 스킬도 네, 맞지 않아요. 궁을 안 맞고 야 케이트리 Q가 이거를... 멀리서 나는 저기 또 피해지고요. 네. 레벨업 하면서 깨알같이 네, 그러면 캐하소서 풀이하게 되자는 거죠. 야 그렇네요. 네. 저 와중에 이제 또 깨알같이 또 코그모
2까지도 피했고요. 네. 정말 편하게. 지금 골드 차고 지금 골드 차 꽤 많이 났어요. 이게 시작할 때는 4,000걸 차였거든요. 4,000걸? 네. 4,000걸 차였는데 말 그대로 도발 넣고 도망가다 보니까 이기는 그림 나왔어요. 자크가 비록 탑에 있었지만 골드 차 많이 났었기 때문에. 네. 1,000걸짜리 무빙이었습니다. 네. 슈퍼링이라고 하는 무빙이 아니었는데. 근데 그런 무빙을 했지만. 그렇지만. 이어진 한타에서 귀신같이 참패를 하고 겪으면서. 네. 팀엔비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네, 자크의 멋진 무빙. 여기서 뭐 코구모도 딜이 말도 안 되게 나오고 17레벨이에요. 코구모 딜이 말도 안 됩니다. 자크가 얼을 끌어다가 자크가 아직도 무빙했는데 부시로 숨어요. 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빠잉. 야. 이 시간 동안 캐하 선수가 시간 낭비한 거 몇 초일까요? 네. 대략 10초예요. 하루스가 심지어 궁을 이제 쓸 정도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엄청난 시간 낭비를 하면서 경기가 이대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건 아닌데 한 발 더 벌어졌어요. 차이가 야, 여기서 4골 차이죠. 네. 이러면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핵심 재밌는 장면도 많았고 뭐 웃긴 것도 많았고 예를 들어 슬라시 그 블러핑이라던가 네. 그 랜턴 이용한 블러핑 그런 게 좋았는데 그런 거 외에도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제드가 제대로 바꿔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좀 서로 유동적으로 그 바로 그 상황에서 네.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쪽은 잘했고 이쪽은 네. 좀 아쉬운 픽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픽은 잘했어요. 네. 그렇죠? 픽은 좋았습니다. 코공모 잡게. 근데 코공모가 저런 식으로 쌍 부시에 양쪽 라인에 와드를 잘 해놓으면은 네. 한쪽 라인에도 핑크 와드 박아서 한쪽 라인은 와드를 좀 무너지게 만들고 그쪽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코그모가 중간에 가서 여유 있게 그렇죠. 자기가 와드를 지어주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드의 픽이 좀 많이 의미가 사라지는 네. 그리고 경기를 정말 자연스럽게 치는 그림이 나왔었죠. 약간 뭐 전형적인 솔랭 미드패 제가 많이 하는 네.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죠. 사실은. 에이, 어디 다 해. 아니 실수라는 되세요. 측면에서 네. 네. 그러니까 뭐 안전 부감증이라고 할까요? 안전제이라고 네. 할까요? 그냥 가만히 파밍만 하다 게임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팀원이 잘하면 이기고 네. 팀원이 상대 미드라인에 영향받아서 못하면 지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플레이인데. 그렇죠. 그게 좋은 챔피언이고 아닌 챔피언이 있죠. 네. 그렇죠. 네. 아무튼 이렇게 첫 번째 경기 복귀 한번 함께 보셨고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팀엔비와 시리어스 알테어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16강 C조 진출전 두 번째 경기 뱀픽 화면부터 보시죠. 자, 이번에는 또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고 리신, 이블린 그리고 트위스티드 페이트를 배내줬습니다. 상대에서는 자크와 쓰레쉬를 배내준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팀 MB가 블루 사이드 그리고 시리얼스 알테어 팀이 퍼플 사이드입니다. 네. 뭐 특이한 거는 오래간만에 신지가 나왔는데 네. 저 신지 픽이 정말 좋은 픽이었어요. 왜냐 막픽에 신지드 픽이 나온 거고 상대가 말파이트였거든요. 저희도 중계 중에 말파이트가 나왔는데 뭘 골라야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저희도 신지들 잊고 있었어요. 네. 뭘 골라야 좋을까요? 이런데 신지가 딱 나온 거죠. 아, 좋은 픽이다. 진짜 좋은 픽이다 이거. 아 이건 좋은 픽이다. 네, 그러니까 정말 좋은 픽이다. 그 정도로 최근 추세 자체는 신지드가 선호받는 추세는 아닙니다만 뭐 롱판다 선수 같이 특히나 신지드 좋아하고 잘 다루는 선수들은 언제든 저런 식으로 활용할 여지는 있다 하는 거를 좀 다시 느끼게 하는 그런 경기였고 뭐 미드 이즈리얼과 미드 캐넨 네. 네, 싸움도 흥미로웠었죠. 캐넨 같은 경우 예전에 CJ 선수들이나 특히 낮은 소드 선수들이 네. 송 선수가 이제 미드 캐넨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사실 예측했던 거는 이즈리얼이 캐넨에게 좀 큰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무난하게 성장을 하고 분명히 오히려 뭔가 다른 라인에 발빠르게 영향을 줄 거다라는 예측이었는데 네. 예측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고 그 예측을 뒤엎는 결과가 나온 이유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는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네. 보시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초반 움직임이죠. 그 요새 이쪽이 그 일종의 만남의 네네. 강장. 예전에 그 강남에 있는 ABC제가 강남역에 있는 ABC제가 느낌이거든요. 뉴욕제가. 아, 그런가요? 아, 뉴욕제가. 뉴욕제가. 지금 ABC로 바뀌었죠. 누구든 다 만나게 되는 네. 양쪽 다 이쪽을 아, 나 뭐 말하는지 모르겠네. 아, 네. 세대 차이가. 아, 진짜.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타워레코드 모르세요? 아, 몰라요. 아, 뭐 하시는 네. 거예요, 진짜. 뭐야. 만남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빠르게 시리어스 알테가 와서 대기를 해주고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출장에서 올라오는 거는 여기서 바로 아, 네, 맛있게 먹죠. 근데 이게 약간 함정 카드가 있습니다. 킬을 했죠. 네. 분명히 팀은 좋죠. 그럼 여기서 이득을 본 건 누굴까요? 당연히 왠지 롱판다일 것 같은데 아니죠. 여기서 이제 이득을 본 건 당연히 킬을 먹은 미드 이즈리얼이죠. 네. 그럼 여기서 손해를 본 건 누굴까요? 본인 짱짱거릴 거예요.
손해를 본 건 앨리스입니다. 이게 아무모 정글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아무모가 초반에 인베 갈 때 네. 큐 찍으면 망했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아, 네. 아. 정글링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기 때문인데 여기서 윈드 선수도 킬을 먹은 것까지는 그러니까 킬에 기여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스킬을 1레벨에 찍기 때문에 정글링이 초반에 약간 꼬이게 됩니다. 아,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네요. 네, 그 부분이 초반에 앨리스의 움직임을 약간 좀 제한을 줬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일종의 격언이라면 격언이 뭐냐면은 인베 당해 죽을 거면은 늦게 죽어라. 그럼 상대가 꼬여요. 아. 네. 초반에 꼬여 왜냐면 초반에 빨리 죽게 되면은 이 정도 타이밍에는 사실은 말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라인전에서도 괜찮은 게 네. 점화는 얻긴 하지만은 그 점화가 돌아오기 전까지 사실 말파가 신치드 솔킬을 낼 수 있는 각이 절대 안 나오거든요. 네. 그 말은 즉슨 쓸모없는 스펠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공격력 주문력을 5씩 올라간 상태로 라인전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소환사 진도 때문에 네. 네. 말파이트는 이득 그 앨리스는 손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일 그 말씀하시던 강승현에서 맨날 얘기하는 그거죠. 네. 정말 네. 왜 뺐냐고. 네. 이득이죠. 5씩 올라가니까. 네. 여기서는 이제 페랭이 선수가 갱킹을 당하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침착하게 이제 불포트 선수 잡은 것까지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당황을 해서 정면 실수가 네. 내가 재밌는 거는 저 상황에서 불포트 선수 전멸이 빠지지 않았어요. 네. 굉장히 침착하게 뭐 죽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침착하게 죽더라고요. 네. 그런 장면이었고 아까 이지를 캐낸 구도에 대한 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롱판다 선수가 그 갱킹 자르반과 함께 갱킹 홈을 통해 가지고 보쪽을 노려주는 모습이고 신지드 이 타이밍에 뭐 칙칙폭폭 유체화만으로 이렇게 초강력적 착지와 함께 킬각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네 더블킬 이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더블킬까지 만들면서 자르반이 굉장히 잘 성장한 반면에 앨리스가 큰 활약을 보여주지를 못해요. 아 그렇네요. 네, 이거 자체가 자르반이 잘하고 앨리스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초반에 그런 스킬 영향도 있었다는 부분이고 그 이제 여기서부터는 페랭이 선수가 이거는 좀 약간 그 미스였죠. 네. 다시 보시면은 정조준을 스턴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쓰는 게 정석인 거 맞습니다. 왜냐면 정조준이 케이틀린의 필스토버 피스메이커랑 비슷하게 스턴 모션 같은 걸 다 씻고 딜로스를 없애주는 스킬이기 때문에 네. 문제는 이미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의미가 없었던 거고 이즈리얼이 캐넨보다 좋은 것 중 하나는 안정적인 사거리고 캐넨보다 안 좋은 것 중 하나는 붙었을 때 딜에서는 캐넨의 그 마법 데미지를 이즈리얼이 이기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하고 페랭이 선수가 너무 붙어서 불버터 선수에게 이제 딜 교환각과 킬각을 주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킬을 당하게 된 모습이었고요. 아까 전멸 아낀 게 저 때문이었네요. 네. 그리고 불버터 선수가 이번 경기는 사실은 뭐 여러 면에서 활약을 했었죠. 여기도 소나 기다렸다가 그래서 이제 약간은 수비적인 움직임을 취하느라 이즈리얼에게는 스턴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시간을 그래도 충분히 끌어주면서 갸군이 합류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줬고 그 결과 앨리스를 끊었죠. 여기서 앨리스가 굉장히 웃깁니다. 보시면은 앨리스가 그 CC에 빠져있는 시간을 보세요. 네. 정말 제가 이걸 다시 보면서 그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제 왔어. 자 싸워야지. 자 공포에 걸렸습니다. 공포가 풀렸어요. 선고. 근데 선고에 스턴에 걸렸어요. 그 에어번을 뜨면서 그 R 한 번 누르고 앨리스가 풀로 CC를 담아줘서 완피해서 그냥 죽게 됐죠. 이거는 뭐 아, 물론 손가락으로 그만큼, 정말 QW야 네. QW야 뭐든지 뭐 다 했을 텐데 네. 사실 벽 넘어 전멸을 눌러대고 뭐 뭐든 했으면 어떻게 살았을 네. 텐데 그 정도로 팀 MB가 뭐 CC를 깔끔하게 연계해 준 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즈리얼과 캐넨의 구도를 말씀드리면은 캐넨이 지금 존야가 떴어요. 근데 이즈리얼의 장점이자 단점이 라인 유지력입니다. 아, 이게 그렇죠. 무슨 소리냐면은 장점은 당연히 라인 유지력. 집에 갈 필요도 없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파밍하고 심지어 더티 파밍도 되고 여는 부르면 만화 수급도 되고 정조준으로 다른 라인 스틸까지 다 돼요. 네. 근데 그러니까는 집을 안 갑니다 잘. 그래서 실제 킬도 많이 먹고 그 CS도 캐넨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이 제 타이밍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는 미드라인에서 어느 순간 그 안정성을 택한 대가로 주도권을 상대에게 줘요. 아. 그 결과 그 상대가 역으로 이즈리얼을 확 솔킬을 해버린다든가 아니면은 2대2 정글과 싸움이 일어났어요. 네. 분명히 이즈리얼 쪽이 더 잘 컸는데 이즈리얼 쪽이 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거든요. 그 어떤 돈 자원을
그 아이템으로 환산하는 타이밍의 이질열이 너무 널널하기 때문에 잘 안 잡기 때문인데 그렇죠. 그런 단점 때문에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도권을 계속 내주는 모습이 잡혔었고요. 저기서 주도권 뺏기는 바람에 키는 네. 내려자 이질열 못 내는 상황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 피들 궁 자체가 아주 잘 들어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트위치가 프리했었고 그래서 케아 선수가 정말 오랫동안 시간을 잘 끄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에 이걸 무조건 잡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게 원딜러들은 역시 대단하다 느끼는 게 보험을 여기까지 아끼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잡았지라고 생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됐죠. 여기서 이제 네. 신지드와 말파이트의 그 남자의 싸움. 아, 궁 쓰고 쾌강 나와요. 네. 서로 쾌강 나와요. 그 결과 서로 못 갑니다. 아, 지금 체력이 말파이터 20이 남았어요. 저 로로 선수들이 아쉬운 거는 네. 지금 딱 이 끝난 상황 자체에서 지금 딱 달려나가서 신지드 귀한 막았으면은 말파 다음 Q 쿨이나 E 쿨 와서 잡을 수 있거든요. 그쵸. 너무 늦게 나가서 밖으로.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서로 딜 뭐 이렇게 낮은 체력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말파이트 쪽이 지진의 파편도 유리하니까. 네. 근데 이제 보시면 29, 25. 아 서로. 네 체력이 다 20대로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여기서 빨리 나갔다면은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맞다. 그쵸. 나는 Q가 있네. 네, 나 말파이트였지. 네. 늦었죠. 오랜만에 했죠 서로. 네. 집에 빨리 나갔던 잡았을 건데. 네. 여기서는 타워가 밀릴 위기였고 불보타 선수가 이제 뒤쪽에 자르반과 베인 라인 그리고 여기 피들과의 연계를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결과 타워가 터지는 직전 타이밍에 궁 연계로 쫓아냈습니다만 시리우스의 반응이 예술이었어요. 네. 궁을 안 맞죠. 이거 완전 벤다이어그램. 네, 다시 보실까요? 물론 할 말은 있죠. 전멸 다 뺨.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왜 대단한 거냐면은 사실은 일방적으로 캐넨 이런 식으로 달려들면은 그냥 여기다가 CC를 걸 생각을 일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보타 선수도 사실은 내가 크레센도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고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됐기 때문에 조절을 빨리 누른 거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근데 그냥 유유히 다 전멸로 빠져버렸고 트위치 같은 경우에도 벤다이어그램에 어떻게 보면 이 핫부분에 있었으면 ANB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깔끔하게 빠져나가면서 완전히 트위치 아, 그 피들과 캐넨의 궁을 허수로 허튼수로 만들어버렸죠. 공집합이 돼버린 거죠. 네. 네. 자 여기서는 에어본까지 들어갔고 말파이트가 일단은 베인마크를 정말 잘해줬습니다. 네네. 첫째고요. 그 결과 이지렐과 그 트위치가 굉장히 위험했었고 어찌됐든 이쪽에서 그 베인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지렐이 아래쪽으로 내려온 것까지 좋았어요. 이지렐 굉장히 위험합니다. 죽기 직전이었어요. 네. 그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하나씩 하나씩 끊기겠습니다. 역시나 신지대의 단단함 때문에 이 교전 자체를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잘 버틸 수 있게 됐죠.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데 이거 무슨 아 이번에는 롱판다가 네 이럴 때만큼은 뭐 신지드가 사실 제일 좋아 보이죠? 네. 김교전은 그런 말 했죠. 이 조합 자체가 신지드가 정말 흥하게 좋은 조합이라고. 그렇죠. 중반까지는 자 여기서는 자르반의 궁극 자체가 네. 일종의 그 바리케이트가 되어버렸습니다. 딜라인에 이게 대격변이 좀 안 좋게 쓰일 수도 있는 대표적인 예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교전이 뭔가 약간 그 오, 예. 네. 팀앤비 쪽에서 약간 할 느낌이 나요. 왜냐면 캐넨이 여기서 이제 잘 파고들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딜러가 사실은 뭐냐면은 캐넨은 어차피 메인 딜러라기보다는 양념 딜러고요. 신지드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핵심은 베인이 얼마나 상대가 도망갈 때 쫓아가면서 죽이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캬 선수가 말파를 때리다 이건 놓친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이미 지존 롱판다 체력 없죠. 불보타도 존냐 빠졌고 빠져야 되죠. 다 빠질 타이밍에 앞구르기를 앞구르기. 아... 그 타워 저 폐 앞쪽으로 앞구르기 하면서 방금 앞구르기 하면서 앨리스한테 물리게 되고 그게가 죽었죠. 이게 보시면은 지금도 체력 자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은 베인은 뒤쪽에서 몸살이면서 저기 타워로 추가로 들어오는 거를 막아줘야 되고 네. 그 전체 체력상을 봤을 때 그게 좀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베인이 2연속 앞구르기를 시전을 했던 게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